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제 유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가 됐습니다. 다윗왕은 유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1대1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요. 이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왕명을 내리고 혈안이 돼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반미치광이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일개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런 왕으로 변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 왕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요 특별히 찬양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문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런 시편을 73편을 썼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면서 33일 특별히 국가 세계를 위한 회개 금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편을 5편씩 읽고 선포하면서 30일 동안 하고 3일은 쉽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저희가 선포할 때마다요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다윗왕은요 이렇게 시편 절반가량을 쓰신 가장 유대한 신이시고 또 수긍과 비파를 아주 잘 탔던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잘 탔던 유대한 연주가이고 또 아주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용사고 장군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와 다윗 왕을 가장 유대한 그들의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이새의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이렇게 유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다윗 왕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알고요, 또 율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그거를 몸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목동인 다윗은요 어떻게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치러 갈 때 너 어린 자가 어찌 저렇게 큰 용사를 대할 수 있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저런 사자들이 오며 내가 막대기로 치고 수염을 잡아뜨려서 어린 양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이 몸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의 그 유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그때도 아마도 아버지의 양을 치던 소년 목동이었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가서 사자를 때려 죽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몸에 실천이 배어있는 몸소 체험이 된 다윗은요 저절로 시편을 쓰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송가 570장을 새 찬송가 불렀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왕궁에 누워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그 왕궁에 누워서 썼을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도 하시겠지만 그는 그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알고 여호와가 모든 것을 위험 가운데서 아니면 가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는 그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참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했고 또한 그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신 것을 알았고 또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심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상황에서 내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린 양을 치기 위하여 사자의 수염을 잡고 생명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이 다윗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 아니하고 또 이 왕권이 다윗에게 간다는 것을 아들 요나단도 사무엘상 23절에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거라 알고 사울 왕도 사무엘상 24장 후편에 보면은 너가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 될 줄 안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가 된 다윗은 시편 한편에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거나 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다윗 왕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다윗 왕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간 악령이 들어간 사울 왕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베들레헴에서 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 왕을 수금을 타게 하고 또 사위가 되게 하더니 다윗 왕과 다윗의 그런 계획과 뜻한 바와 전혀 다르게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 왕으로 해서 이렇게 타인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쓰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도망간 첫 번째로 도망간 유대 광야 그 넓고 넓은 유대 광야에서 참으로 어디에 숨게 됐어요? 아둘람 굴에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숨어서 거기에서 400명의 연약하고 병들고 빚지고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체험하며 광야의 특수학교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막 그 상,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하는 것, 어떤 누구도 맹수도 나를 해치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라는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그 넓고 높은 위험하고 험난한 그 광야, 유대 광야 생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는 그 광야 유대 광야에서 아주 가까운 헤브론에서 약 8년가량 왕으로
거기서 통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여러분, 유대 강야를 가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그냥 하이웨이만 타고 중간중간에 내리지 유다 광야의 깊은 계곡이라든가 그 산을 오를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유다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기에 그냥 능곡이 있고 그런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보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유대 광야가 아주 넓고 아주 깊고 또 높고 험난한 계곡과 협곡과 골짜기와 높은 사막산과 또 이 벼랑벼랑들이 아찔한 벼랑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들짐승과 맹수들이 들끓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파닥파닥 굴 속에서 그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유대 광야가 그런 위험하고 아찔아찔한 유대 강야가 우리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다윗 왕은 거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안식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쉴만한 바위라, 나의 안식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그런 자연적인 지리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유대 광야를 하루 코스로 가보면요 정말 목마르고요 다리 아프고요 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슴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리신 것 같이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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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험난한 유다 광야 사막 산과 바위 틈을 그렇게 오르내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1절에 엔게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여러분들이 순지순회를 하다가 자주 스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엔게디는요 아마 신선한 물줄기 생수가 흐르는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거기에 식수 생수로 먹을 만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물 컴퍼니가 있어, 워터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오자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물 워터 컴퍼니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잖아요, 물 회사가. 거기에 가면 엔게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성지순례 갈 때 보면은 굉장히 큰 2리터짜리 그 물이 엔게디 물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엔게디 물은 맑고 신선하고 약수처럼 생수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거기에 그 들염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슴인지 염소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아주 통통하면서 뿔이 여러 개 난 그런 염소들이 나뭇가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취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동물들과 또 이렇게 자연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를 숨으니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으로 이 유대 광야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다윗의 미래의 다윗 그런 이스라엘 왕 가당 유대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니까요 엔게이 굴에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는 클라이맥스 하는 긴장되는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율법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원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오늘이 그날이라,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라 당신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나니 오늘이 그날이라. 근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고다 혈안이 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다윗을 찾아 죽이에 올인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망도 저주도 하지 않고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아끼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아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껴서 목숨을 해야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1대1 제자 교육과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영감 넘치는 시편을 작성하고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광야 학교를 지나갑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수많은 짧고 긴 광야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운 것은 광야는 고난의 시간은 또 어떤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은 나를 향하신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광야의 잠깐의 고난 생활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 광야에 이런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유대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탄생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더 나가서는 내가 그들 앞에 미워했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담당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 613개 세계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고 실천에 옮기는 가장 유대한 용서며 가장 유대한 사랑의 참으로 고백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내유기 1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는 이미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냥 사랑이 몸으로 실천하는 거.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또 물도 주라고 또 헐벗거든 또 그렇게 옷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강론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잘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정말로요 십계명을 보건대 네 계명까지는 정말 위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육계명을 주십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윗이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오로지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원수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의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골고루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래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는 의인도 악인도 다 들어갑니다. 이 세상 동물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그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서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웃이 어딘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웃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식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장 37절의 율법사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참으로 신명기 6장 5절과 내위기 19장 18절과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거를 비유로 말하면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에게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나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내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오늘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고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와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기억하고 참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 원수 갚음을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다윗 왕처럼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이 충만히 넘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 내를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며 참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